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잘 나갑니다. 아, 차가 잘 나간다. 진짜 잘 나가. 거침없이. 벤츠, BM 보다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후진이 안 돼. 예? 후진이 안 돼. 어? 아, 오, 안녕하세요. 전화 좀 받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차. 네네네네. 아, 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잠시만. 야, 그랜저 오너. 아. 야, 그랜저 오너 딱 무슨 나오네요. 아, 그래. 야, 그랜저 좋거든요. 아, 그래도 제가 찾아보다가 2018년식 그랜저 차가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야. 300만 원 맞죠? 어, 300만 원.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싸냐? 이 그랜저 이 차주분이 네네. 여성분이었어요. 네네. 여성분인데 이분이 외국 남자랑 결혼을 했어. 네네. 근데 이혼을 했어. 아. 되게 사이 안 좋게. 아. 되게 끝이 안 좋게 헤어졌어요. 네네. 이 남자 이름이 미스터 그랜저야. 예? 미스터 그랜저라고. 아. 어, 외국 남성 이름이 미스터 그랜저. 아, 이름이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꼴도 보기 싫다. 원래 폐차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 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되게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왔구나. 그래서 싸게 나온 거예요. 혹시 어... 하자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하자? 네. 안 섰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많이 올라타보지도 못했어. 사실적으로 차가 안 서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미스터 그랜저가요. 아, 미스터 그랜저씨요? 네, 미스터 그랜저가 아. 서서 아. 이 여성분이 올라타보지 못했단 말이야. 키가 요원이 나지. 아, 무슨 말인지 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랜저가. 아, 미스터 그랜저씨. 하자가 있어. 미스터 그랜저야. 아, 차는 하자. 아니, 차는 아. 괜찮죠. 아, 사실 제가 제 생애 첫 차거든요. 아, 첫 차예요? 그래서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신중한 부분이 있어야죠. 왜냐면 사실 실적으로 이게 사장님 우리가 왜 중고차를 사냐?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초보 운전이면은 많이 박잖아. 그렇죠. 운전 서투니까. 어, 운전 서투가 많이 박잖아. 네.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랜저는 많이 박았어. 많이 박았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박고 다녔어. 그럼 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미스터 그랜저. 아, 미스터 그랜저. 미스터 그랜저가 아. 많이 박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뭘 박아요? 모르죠. 뭐 어디를 박았는지 난 모르겠지. 뭐 머리를 박았는가, 뭐 밤에 박았는가, 낮에 박았는가. 난 그걸 몰라. 개인 사생활이니까 그거 몰라. 근데 그러니까 뭐 이혼한 거예요. 미스터 아, 그랜저. 아, 그러니까 싸게 나왔다. 아, 네, 자동차가 에이, 싸게 나왔다. 아. 이 말이죠. 그랜저. 그랜저는 좋아요. 어,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야, 이 그랜저가 일단은 힘이 좋아요. 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박고 다니겠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미스터 그랜저. 아, 미스터 그랜저. 아, 나 진짜 미치. 미스터 그랜저요, 사장님. 아, 아니, 저는 지금 미스터 그랜저 아, 그만 듣고 싶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미 들은 거로는. 그만 쓰레기예요. 개 쓰레기네요. 아, 쓰레기예요. 완전 쓰레기.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랜저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랜저를 싸게. 난 지금 그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사장님 모르... 얘기만 들은 거. 어, 나는 있으면 몰라. 그냥 때리고 싶은 거. 어, 때리고 싶죠. 저는 요 자동차 그랜저. 아, 자동차 그랜저.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 예, 제가 조금. 자동차 그랜저. 자동차 그랜저에 대해서. 야, 이 자동차 그랜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네네네. 야, 정말 장점이 뭐냐 하면,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잘 나갑니다. 아, 차가 잘 나간다. 진짜 잘 나간다. 거침없이. 벤츠, BM 보다는 다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후진이 안 돼. 예? 후진이 안 돼. 진짜 차는 잘 나가요. 후진은 안 돼. 후진이 안 된다고? 어, 후진 안 돼요. 왜요? 그럼 주차는? 사장님. 사장님 인생 직진으로 쭉 가야지. 후진할 거예요. 네? 후진할 거예요. 사장님 인생. 빠꾸 틀 거예요. 빠꾸 틀 거예요. 직진으로 쫙 나가야죠. 사장님 인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죠. 남자는 직진으로 쫙 가야지. 빠꾸 틀면 안 돼요. 후진하는 인생에 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어, 어. 주차를 할 때는 후진을... 주차? 그러면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치세요.
그럼 고치면 돼. 근데 저는 사장님 인생이 그냥 거침없이 쫙 갔으면 좋겠지. 막 빠꾸하고 막 이런 엉터리 삶 나는 권해드리고 싶잖아요.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네. 솔직히 이렇게 사장님 인생 그냥 쫙 나가라고 쫙. 왜냐면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이걸 속여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저는 안 속입니다. 아니 고치세요. 그럼 돼요. 가서 고치세요. 굳이 하는 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사장님 앞날에 미래가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이 차를 사게 되면은 그 독일산 LED 알아요? 플래시 반짝반짝하는 거. 네네네. 그 두 개를 드립니다. 왜요? 왜냐면 라이트가 안 돼요. 예? 라이트가 안 돼. 차 라이트가 안 된다. 라이트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밤에 운전을 못 하네요? 사장님, 이 남자의 인생이 시작부터 빛이 팍 비춰져 있다. 네. 그럼 재밌어요? 그 삶이 재밌어요, 인생이. 아, 뭐 그런 남자라면 칠흑 같은 어둠을 빡 헤집고 비치고 나가야지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빛이 환하게 있어. 재밌냐고 이게. 이 삶이 재밌냐고. 전 사장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렇죠. 재미는 없겠죠. 아니 그러면 제가 카센터 알고 있어요. 고치세요. 고치세요. 고치면 되잖아요. 저는 다만 사장님이 그냥 다 빛을 쫙 헤치면서 성공을 해라. 요런 겁니다. 아, 되게 솔직하시고 아, 저는 너무 고맙고 되게 저는 좋은데 저는, 예.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서 수리하면 돼요. 예. 바에는 새 차가 낫지 않나요? 새 차가 낫죠. 홀랐지. 예? 새 차가 홀랐죠. 말씀 잘하시고 그랜저 새 차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이요? 예, 예. 올랑 4,500만 원 차이에요. 올랑 새 차가 좋죠. 아무튼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돌싱? 아니, 돌싱 좋아요? 좀 싫잖아요. 예. 그냥 새 거 분이 좋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네. 남들이 먹던 거 먹고 싶어요? 새 거 먹고 싶잖아. 아, 근데 새 차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랜저 어떤 연놈들이 사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 찝찝하잖아요. 남들이 운전하고 했던 거 찝찝하잖아. 그게 좋아요. 새 차가 낫지. 그쵸, 새 거 나. 맞죠, 맞죠.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 차가 낫잖아요. 남들이 타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 사장님도 그럼 다 새 거만. 저는 다 새 거죠. 다 새 거. 다, 아. 저는 다. 가방 다 새 거. 아. 그래서 제 인생이 성공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네. 혹시 그 차 금액 이런 것도 할부도 가능한 건가요? 새 거. 사장님, 할부 있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줄 알아요? 남자라면 한 방에 넣어야 됩니다. 한 방에. 아, 한 방에? 그렇죠. 할부 이자 나가잖아. 어? 아. 한 방에 딱 넣고 그랜저 4,800원짜리 쫙 하고 부산 해운대 쫙 야타 어머 그랜저 오빠다 바로 해가지고 결혼 어? 결혼이에요. 와. 그 밑에 또 아래로 온다 그럼 또 그랜저 또 그랜저 쫙 또 타 또 결혼 손자까지 그랜저. 어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새 차 그랜저 타면 최고 최고예요. 저 그럼 이거 구매할게요. 어 오케이 갑시다. 어 그래 그럼 혹시 야. 뭐 사은품 이런 것도 주나요? 사은품 없어요. 공짜를 바랄 거예요? 머리 까지는데? 아 그런 뜻은 아닌데. 야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랜저 오너님 왜 그러십니까? 아 그랜저 오너님 좋다. 아, 그럼... 갑시다 갑시다.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